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아, 이번 주도 정말 다사다난할 것 같은 증시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당일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죠. 아, 이렇게 지금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증시,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대응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주식이 너무 어렵다면 주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11시 이 시간 통해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시장 분석과 함께 차트마스터 강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은요. 기존 녹화 방송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해서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잠시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 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이 네모박스 QR코드에 딱 3초 정도만 화면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바로 제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고요. 톡방에 넘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1004 입력하셔야 톡방에 넘어오실 수 있고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시장에 대한 브리핑부터 관련 전략들 그리고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도와드리는 차트마스터 강의 자료들도 제가 모두 다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10월 달에는 증시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장전에 시황방송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일 있었던 관련 이슈들 정리와 함께 당일 올라갈 만한 종목과 섹터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나 주목하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도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같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전략 장전에 아침을 여는 시황 방송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8시 30분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입니다. 20분 정도 짧고 굵게 제가 시장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시간 됐을 때 알림도 도와드리고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온라인 무료 방송 장전 시황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번 주 어떤 시장의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코스닥 시장이 유독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사실상 거의 1%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대에 달하는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2시 50분 기점으로 해서 휴전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죠. 가자지구의 남쪽, 그러니까 이집트와 붙어있는 국경 쪽을 일시적으로 이제 휴전한다라는 합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가 가자지구 남부에서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3시부터 휴전에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을 앞두고 민간인 대피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도주의 지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전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누가 빠져있냐면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 쪽에서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시적인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전쟁에 대한 가능성으로도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흔들었었던 부분들이 전쟁 관련 종목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관련주부터 방산 관련주들도 이런 휴전에 대한 소식들로 인해서 장 초반까지 그러니까
한 2시까지 오름세가 나왔었던 관련 종목들이 또 다시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종목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시장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컸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온 이슈를 보니까요. 이란의 개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공포감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뭐 휴전에도 지금 미국이 개입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 미국 역시도 확전에 대한 가능성을 현재 거론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관련 이슈가 사실상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영향을 주다가 다시 들어가곤 했었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확전이 됐을 때 오일 쇼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공포심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란이 참전하게 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이제는 150달러까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들도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 역시도 기존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정도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지금 엄청난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죠. 만약에 이렇게 확전이 되게 된다면 이번 사태가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가자지구 내에서의 제한적인 분쟁이 아니라 지금 현재 레바논이나 시리아 쪽에서도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란까지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 국가의 이제 대리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지는 아예 전면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관련 부담감이 좀 많이 있는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유가에 대한 포인트가 더 지금 시장의 공포감을 키워나가는 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차트마스터 강의 통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종목군들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도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시장 분석을 조금 더 이제 이어나가자면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함께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마스터 제가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또 안 해드리면 또 섭섭하기 때문에 코스피 이제 시장 지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지수가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형 캔들, 즉 팽이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매도 거래량도 굉장히 강하게 나와준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하방 압력을 굉장히 지금 크게 받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거래일 동안 반등 나왔었던 구간이 결국에는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일시적인 휴전 협의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잠시 동안 그냥 관망세로 갈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확전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2,400포인트도 추가적으로 깰 수 있는 그런 여지도 현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한 흐름들, 지수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않다면 이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까지 한다면 시장 충분히 반등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쟁 관련 이슈들, 중동 전쟁 관련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안개 속으로 시장 지수가 좀 흐름이 지금 돌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지수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망치 캔들로 마감이 됐습니다. 망치 캔들이긴 한데 사실상 이런 제 캔들을 교수형 캔들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밑꼬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하단에서 보통 밑꼬리가 달리게 되면은 또 반등으로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역시도 거의 이제 쌍바닥의 흐름을 띄고 있으나 불안정한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하단에 대한 이탈 여부도 일단은 감안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추세 자체가
지금 변곡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추세가 자리가 다 잡히기 전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매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막 추가 매수한다든지 비중 확대한다든지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흐름을 좀 관찰한 다음에 이후에 추가 매수를 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도 이제 이데일리 방송 이제 생방송 진행하면서 뭐 튜브에 올라오는 채팅창 보니까 아이고 저 지난주에 추가 매수했는데 비중 확대했는데 어쩌죠?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 때는 무리해서 비중을 키우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손실을 더 크게 산더미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돈을 굴리고 굴려서 수익률을 크게 만들면 또 그게 스노우볼 효과가 되지만 역시나 손실률 역시도 지금 시점에서는 굴리고 굴려봐야 또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 지수 흐름들 기술적인 구간들로 봤을 때도 현재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 종목군들 어떻게 또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방송 통해서 공략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그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또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바로 자리 이동해서 차트마스터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강의 굉장히 오랜만에 강의 제가 도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게 제가 이제 강의를 도와드리고 싶어도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고 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한글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제가 2주 정도는 건너뛰고 차트마스터 강의를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까지 하면 강의가 지금 한 26강 정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마스터 강의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1강부터 25강까지 녹화 방송 다 쭉 목록으로 정리해놨으니까 녹화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녹화 방송 보실 때 제가 이 차트마스터 강의 자료, PDF 자료도 같이 함께 제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재본해서 필기하면서 따라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기존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톡방에 오셔서 강의 자료 보시면서 열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트마스터 강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이 주쌤의 차트 설정법 강의 영상 보는 방법 좀 안내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설정해 놓은 차트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도 보이고요. 내지는 빨간색 선부터 시작해서 하늘색 선, 그리고 색색깔의
핫핑크 선 내지는 파란색 선, 노란색 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차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 분들마다 차트를 설정해서 보는 방식이 각기 다르고요. 워낙 차트 보는 방식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인 분석들은 주관성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분석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 차트 설정하는 것 자체가 비법이기 때문에 이 차트 설정하는 법을 공개를 안 하는데 주쌤은 네. 날개 없는 천사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 주쌤과 똑같이 차트 설정할 수 있는 이 방법 제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쌤과 똑같이 차트 설정만 하시더라도 전문가용 차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이 주쌤과 똑같이 고수익 차트 설정하셔서 따라오실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네,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딱 1초, 2초, 3초 예, 주식하는 사람들은 성격 급하면 안 됩니다. 3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네,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딱 뜰 텐데요. 그 톡방에 넘어오셔야지만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강의 영상 보시고 차트 설정하실 수 있고요. 톡방에 넘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코드명 1004 입력하셔야 톡방에 넘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만 받아가시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그 외에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자료들도 많으니까 톡방에 오셔서 시향부터 시작해서 이런 각종 자료들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장전에 온라인 무료 방송, 시향 방송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셔도 역시나 고수익 차트 설정법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넘어오셔서 차트 설정도 하시고 차트 마스터 강의 잘 따라오셔서 마스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는요. 테마주와 관련된 강의입니다. 또 주쌤 하면은 급등주, 테마주, 또 단기 매매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데일리 방송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단기 종목군들,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종목군들 공략을 도와드려서 또 수익을 많이 내드렸고요. 지금 강의 진행하기 전에 수익률 탑3 보셨을 겁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종목은 수익률이 한 70%대 가까이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공략을 했는지 또 우리가 다음 또 공략을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테마주를 공략하려면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전문가가 제시하는 종목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식은 본질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그게 매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나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 기존의 관련 종목들을 미리미리 접하시고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분들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바로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였었죠. 연휴를 쉬고 돌아오니 아니 전쟁 관련 이슈가 시장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동의 정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는 워낙 분쟁 자체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분쟁이 워낙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둔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미 그 관련 전쟁 이슈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런 이제 주식시장의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런 이제 관련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토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이자 정당인 하마스는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그리고 왜 국제적으로
이란의 개입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부터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이시는 지도 보면은 이 지도 자체만 봤을 때 지금 국가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나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옆에 요르단과 시리아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안에 가자 지구라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서안 지구 역시도 현재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사실 그거 아시나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이 구역들 자체가 원래는 팔레스타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국가를 점령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또 팔레스타인과 대치 중에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서 1918년도까지 이제 전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각각 동맹국들이 대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독오오라고 이제 외우고 있고 거기에 영국과 러시아 이런 이제 국가들이 대치 중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프랑스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 자,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동 이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오스만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은 어디와 대치 중이었다고요? 영국과 대치 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당시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오스만 제국을 치고 그리고 독일과 또 오스트리아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안에 있는 이 아랍인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 내분을 시키자, 분열을 시키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랍인들에게 이번에 전쟁에 참여를 해서 성과가 나게 된다면 이 지금 중동 쪽의 팔레스타인 지역들 거기는 안정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전쟁이 또 계속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금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또 반대로 유대인들한테 가요. 네, 유대인들한테 가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이스라엘 땅, 특히나 예루살렘이 있는 이 땅에 가서 국가를 짓기를 굉장히 염원을 했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또 자본력이 또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역시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국가를 짓게 해주겠다라고서 이중 약속을 잡게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영국은 쏙 빠져버리고 이렇게 둘이 같이 분쟁을 붙여놓고 유엔 쪽에서 합의를 해라라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는 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는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겠다 하니까 완전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근데 유엔 쪽에서는 그러면은 나라 땅을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반반 나눠서 한쪽은 팔레스타인이 갖고 한쪽은 이스라엘이 갖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서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합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한 이제 유엔의 뒷배 중에서 힘이 또 가장 강한 국가는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리고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서 아랍인이 많겠습니까? 유대인이 많겠습니까? 네, 유대인이 많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표심을 또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를 허락을 해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은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유엔의 판결로 인해서
땅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대치를 하기 시작한 게 제1차 중동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동전쟁에서는 아무래도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또 군사훈련이 잘 된 유대인, 즉 이스라엘이 예, 중동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지금 이제 다섯 차례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 중동 전쟁 하면은 뭐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제 중동 분쟁이라고 하는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아랍인은 아랍인들 입장에서도 피해자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영국 쪽에서 이제 약속했었던 것들이 있었고 유엔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국가 선포를 해서 1948년도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하나의 이제 국가로서 성립이 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라는 지금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전쟁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이 기존에는 다 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대 50에서 점점 이스라엘이 그 국가 영토를 넓혀 나가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이제 지역 자체가 가자 지구랑 지금 서안 지구밖에 안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집권 정당이자 무장 세력이 2006년도쯤에 이제 하마스라는 그 무장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중동 쪽 관련돼서 뉴스들 듣거나 내지는 기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자면 사실 이 팔레스타인들 역시도 하마스 자체의 이런 정당 세력들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도 워낙 부정부패도 심했고 이래서 정권이 바뀐 건데 하마스 쪽에서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지금 국교를 이제 정상화하다 보니까 입지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더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나 팔레스타인들의 그런 지지를 얻기 위해서 현재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스라엘에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팔레스타인들 자체가 지금 가자 지구 쪽에 몰려서 살고 있는데 이 국경 지역 가자 지구 이제 주변으로 해서 사실 무장 그런 세력들이 다 이제 국민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서 가자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도 사실상 거의 뭐 나라지만 교도소나 다름없는 갇혀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거의 다른 이제 국가들의 원조를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예, 살고 있었던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자지구 내에서도 사실 불평, 불만을 가진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이런 이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지역들 있죠? 가자지구라든지 서안지구 쪽에 정착민들을 조금씩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내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굉장히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식수도 부족하고 완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쪽에 이제 정착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베큐 굽고 좋은 옷 입고 뭐 여가 생활 즐기고 이런 생활을 이 한 지역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팔레스타인들의 그런 민심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에 대한 들끓는 이제 불화 같은 게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서안 지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왜 그렇게 정착민을 옮기느냐. 이제는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국경 지역들 있죠. 국경 지역들 자체가 많이 지금 입지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너네들 우리는 정착해서 살 테니까 너네들이 싫으면 나가.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게
국가법적으로는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정착민들이 계속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 나가면서 땅을 계속 넓혀 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터질 게 거의 터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 중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같은 경우에 시오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찾아야 된다. 특히 서안 지구 쪽이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이쪽 땅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보수정파가 지금 또 나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국에는 터질 게 현재 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 이슈가 정말 단발적으로 짧게 끝나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랑 또 사우디의 개입이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란과 사우디는 사실 이제 중동 국가잖아요. 아랍인들이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제1차 중동 전쟁 이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또 역시나 이스라엘과 대치해서 외부적인 이제 중동 국가들이 같이 함께 또 대치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힘이 약해졌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척하고 나라 땅을 뺏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예, 아무튼 간에 이 이슬람으로 이제 엮여 있는 아랍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란도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사우디도 현재 팔레스타인을 네, 지지하고 있고 결국에는 유대 쪽으로 엮여 있는 이스라엘과 예, 지금 대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최근에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마스는 굉장히 지금 네,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이제 지역 자체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산유국이잖아요. 산유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플로우를 잡아가셔야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아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아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가 올라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무기라고 볼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키를 가지고 있냐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전 세계 그 중동 지역의 원유 물동량의 대다수를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에 봉쇄하게 된다면 유가가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관련 종목들 강세 움직임 나오는 거고 여기에 천연가스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가스관 같은 경우에 이집트를 이제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가스관이 역시나 그 망가지게 되거나 하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거나 하면은 올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 유럽에서 쓸 수 있는 그 에너지 자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도 지금 최근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슈가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도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한 지금 동아시아권에서도 또 관련 분쟁이 있습니다. 어디? 대만과 또 중국이 또 지금 대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전쟁이 터지진 않았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작년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움직였다면 이제 최근에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여전히 그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K방위주, 방산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러한 지금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 16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브롱 관련주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이제 품목 중 하나인데 그게 이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전쟁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일단은 방산 종목들. 근데 이런 방산 종목들은
작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었을 때 움직임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두 번째로는 에너지. 에너지 쪽에서는 역시나 유가와 천연가스 이쪽에 지금 이슈가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었던 그런 이제 각종 이제 세부적인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왔다 한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세부 섹터 지금 브롬 이런 이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지금 한 바퀴 테마가 돌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인 휴전,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휴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꺾이는 네, 모습들이 나왔지만 이런 섹터들이 한번 부각이 되면 보통은 한 달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이어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계속해서 공략을 하면서 관련 움직임을 이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이제 도와드렸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 시작할게요. 제가 9월 30일 100년회로 이제 종목 찾기라는 이제 주말 방송 통해서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 관련돼서 제가 강의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쭉 지금처럼 도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움직였었던 이제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 중소형 종목들, 네,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은 예, 유가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에너지 관련주, 유가 관련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예,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실 때 우리가 미리미리 종목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 때 종목을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이런 관련 자료들 있죠.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와 관련된 자료들 다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신 모범생 분들은 어렵지 않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미리 복습을 하시고 예습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단기 매매했을 때 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흥구석유가 일단은 움직임이 한 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발주로 한국석유를 관심 있게 봤었고요. 또한 한국석유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유 중 하나가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유가가 거의 이제 80달러 선 넘어서면서 90달러 선까지 거의 이제 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조만간 100달러까지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나왔었던 이제 관련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슈들이 나왔었냐면, 일단은 사우디 쪽에서 네, 감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왜 네옴시티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유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산 소식이 있었고요. 또한 러시아 쪽에서도 전쟁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역시나 러시아 쪽에서도 감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네,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중소형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고요. 제가 이런 에너지 관련주 설명할 때 국제 유가에 당장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는 중소형 에너지 종목들, 그리고 실적적인 반영은 정유 종목들로 나중에 이제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으로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유가 관련된 이슈가 한 차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9월 30일경에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때 보면은 보세요. 거래량적으로 봐서 이래서 거래량 차트도 똑같이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톡방에 넘어오시면 고수익 차트 설정법에 거래량 차트 설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똑같이 설정을 하시고 보세요. 보시면 파란색 막대기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 막대기가 길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날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매도 거래량이 좀 더 우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월 이제 중순경에 보면 들어온 매수 거래량 다음에 매도 거래량이 더 강하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던 세력들이 잘 실현하고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올라왔었던 주가가 원점으로 회귀했어요. 원점으로 회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거래량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온 대량 거래량은
신규 매수세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시작이 되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이슈를 봐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월봉상 움직임을 봤더니 기존에 이제 유가 관련된 이슈 있을 때마다 종목이 한국석유가 움직임이 나왔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봉우리도 굉장히 이제 원, 투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제가 추세선 작도하는 방법 우리 시청자분들 기존의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렸었죠. 추세선을 사실 쭉 이렇게 작도를 해보면 이 추세선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죠. 그게 이번 달에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 작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차트 보시면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 제가 차트의 신뢰도는 일봉보다 주봉, 주봉보다 월봉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 봤을 때 신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이런 하방으로 가고 있는 추세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국석유를 주목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도 알아야 되는데 차트 마스터를 보면서 기술적인 공부들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매물대 구간을 보니까 일단은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다시 올라오겠죠. 전고점 구간. 그게 한 13,000원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13,0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 달성을 하니까 제가 또 방송에서 2차 목표가 잡아드렸죠. 그 다음 구간이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차트 설정 똑같이 하세요. 제가 잡아드린 이 보조지표 보이시죠? 빗금 쳐져 있는 거. 요 구간대도 매물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항을 주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대를 이제 17,000원으로 제가 상향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볼까요? 자, 한국석유 어떻습니까? 월봉상 보니까 주쌤이 잡아들은 딱 그 구간까지 갔죠? 그러니까 1차 구간에서 한번 매도해요. 그 다음에 2차 구간에서 또 추가적으로 매도를 해요. 그러면은 수익 구간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냐? 70% 이상 그냥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막 짧게 머리 감싸 매면서 당일 매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러한 뉴스 플로우를 읽고 미리 공부를 해서 월봉상 매물대까지 체크를 해서 매매를 하면 이런 고수익이 또 단기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물론 높은 비중으로 매매를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 매매에 있어서 이러한 수익률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네,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한국석유가 제가 월요일 장중에 제가 캡처한 차트라서 물론 장마감 차트는 조금 다르겠지만 보시다시피 최고가 18,46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린 2차 목표가를 조금 더 오버해서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나왔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양으로 한번 눌림목 살짝 나와주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쭉 그냥 뻗으면서 급등하는 모습 예,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대성에너지 천연가스 네, 관련주 바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 제시 도와드린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 제가 잡아드린 목표가가 13,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 종목을 장중에 우리 또 작가님한테 보내드리고 피디님한테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원래 10,000원을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대까지 종목이 올라오려고 해서 목표가를 상향해서 잡아드렸었던 이제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 가는지 함께 볼게요. 자, 대성 에너지 움직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상한가까지 가서 네, 캡처를 떴는데요. 최고가 얼마죠? 상한가 기준으로 했을 때 12,920원까지 제가 잡아드린 구간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구간 어떻게 찾냐고요? 차트마스터 강의 보셨으면 어렵지 않게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월봉 차트 볼게요. 자, 일봉보다 주봉, 주봉보다 월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2021년도 왼쪽 어깨 구간 그리고 머리 구간이 21,400원. 헤드앤숄더 우리 역발상 패턴으로 활용해보자 말씀드렸잖아요. 어깨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패턴이에요. 하지만 올라오려고 하면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어깨 구간까지 13,000원 부근을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린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에
차트마스터 강의 못 보신 분들 제가 1강부터 25강 예, 톡방에 정리해서 목록으로 제가 정리 도와드렸으니까 꼭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가 관련 종목들 뭐 두 종목 정말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방산주. 사실 방산주 제가 빅텍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따로 도와드리기도 했었지만 퍼스텍도 제가 지난주 우리 시청자분들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왜? 전쟁 이슈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전쟁 이슈가 뭐 오늘 같은 경우 휴전이라 할지언정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휴전했지만 또 다시 또 전쟁 날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전쟁 이슈 일단은 지금 발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도 금요일장에서 흔들리면서 마감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종목 거래량이 들어와야 시장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매수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만나야지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목을 하면서 도와드릴 수가 있었고 이런 종목들은 어떤 관점으로 도와드리냐. 자,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변동성을 줬어요. 상승 구간 이후 눌림목 구간. 또한 우리가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다면 반대로 역 헤드앤숄더가 있거든요. 하락 반전형 패턴이 있으면 상승 반전형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반전형 패턴으로 봤을 때 왼쪽 어깨 구간, 머리 구간 3,000원. 그다음에 이 어깨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1차적인 목표 구간 어떻게 잡느냐라고 했을 때 앞전에 전고점 구간대까지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한 주쌤의 차트 설정 똑같이 하셨다 하시면 초록색 선, 중장기 평선, 볼린저 밴드 상단선 이런 구간대가 저항을 주는 매물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4,000원 구간을 목표로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도달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잡아드린 전고점 구간대까지 달성한 모습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제시드렸었던 이런 종목군들 사실 뭐 하루에서 뭐 많게는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시장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제가 당일 매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또 도와드리면서 수익을 또 많이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강의는 이어서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사실 하루 이틀 들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당일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음 주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차트마스터 강의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이렇게 제가 관련 테마주 공략하는 방법들 도와드렸는데 쌤 듣고 보니까 제가 테마주를 기존에 너무 성의 없이 투자한 것 같아요. 매매했었던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를 매매를 하시려면 기존에 이런 배경부터 시작해서 관련 시나리오 그리고 그런 관련 종목들을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한 다음에 핵심 타점들을 잘 공략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 도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타타타타 타이밍인 거잖아요.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제가 차트마스터 강의 통해서 매주 월요일 11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이 차트마스터 강의 자료들도요. 제가 톡방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차트마스터 강의 자료와 함께 고수익 차트 설정법 네,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네,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딱 3초 정도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나올 텐데요.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고요. 코드명 1004 입력을 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와 함께 열공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제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전에 오전 시황방송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8시 30분 딱 20분 정도만 예,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당일 매매하는데도 어려움 없이 제가 관련 종목군들 어떻게 전략
세워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해보시고 많은 시청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